그저께 금요일날 저녁에 ABC 뉴스, 월드 뉴스 투나잇을 보는데 제게 아주 감동을 주는 뉴스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금요일이 그 전날이 할로윈 데이였습니다. 어느 집에 카메라가 문 앞에 있고 할로윈 데이니까 아이들이 사탕을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그릇을 저렇게 놓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왔던 아이들이 그랬는데 사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릇 안에. 그 다음, 그래서 어떤 애가 와가지고 사탕을 가지려고 보니까 빈 그릇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엄마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엄마랑 얘기하면서 자기 엄마가 같이 따라왔는데 그 다음 사진 좀 보세요.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사탕에서 빼가지고 그 빈 그릇에다 놓는 거예요. 예. 네. 왜 놨어요? 그 다음에 오는 아이들이 와서 빈 거 안 가지고 가고 거기 있는 사탕 가져가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 네. 얼마나 집안에서 교육을 잘 받았으면. 예. 네.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배려할 줄 아는 저 아이. 이제 뭐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됐을까요? 야, 저 사람 가정이 믿는 가정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도 가정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이 저러네. 그 뉴스거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면, True Authentic Christian이라면, 참된 성도에게는 표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참된 성도에게 꼭 나타나는 표시가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진짜 회개, 진정한 회개하는 것. 가짜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죄에 대해서 진짜로 회개하는 게 있거나 정말 겸손한 모습이 있거나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거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진짜 참 성도에게 있는 mark of the true Christian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없어서는 아니 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셨으면 정말 말 너무너무 자주 들어왔던 사랑입니다. 성도들은 다른 게 뭐냐 하면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열매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맨 처음에 나온 열매가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으면서 마태복음에는 팔복을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는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네 복을 얘기하셨고 마태복음에는 없는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의 이야기까지도 누가복음에는 그 내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은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의 복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복들을 받고 지금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27절에 그런 저주와 달리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라고 했습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듣는 자가 바로 참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종종 구약에도 그렇고 마지막 요 계시록에도 그렇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 들으라.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귀 있는 자라 들으라고 할 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듣고 순종, 청종. 그래서 귀 있는 자를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너희 듣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실천해야 할 제가 처음 얘기한 사랑,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남녀간의 사랑, 혹은 친구간의 우정, 필레오의 사랑, 혹은 뭐 가족, 부모와 자식간의 스토리의 사랑보다도 더 뛰어난 헬라어로 신약성경이 쓰일 때에 수많은 그때 당시에 코인의 그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수많은 고전 클래식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게 호머와 일리세드 같은 그러한 문헌들이 있었는데 그런 세상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제가 조금 전에 열거한 에로스나 필레오나 스트로기였어요. 아가페는 없었습니다. 아가페는 신약 성경에만 나타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 아가페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가 실천해야 될 이 아가페 사랑, unconditional, 조건이 없는 사랑, 그리고 희생적인, sacrificial한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될 실천적인 다섯 가지의 행동, 다섯 가지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원수, 여기 원수는 enemy입니다. 대적입니다. 나를 계속적으로 적대감을 갖고 있는 hostile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원수입니다, 진짜. 세상에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세상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원수, 대적입니다. 그런 대적.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도 나를 엄청 미워하는데 그래서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해라. 내게 깊은 상처를 주고 정말 밤잠 못하게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랑하라. 선하게 대해라. 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인간의 본성, 인간의 nature, 원래 갖고 있는 이 죄성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원수는 내가 복수해야 되는 게 원수입니다. 그 사람이 나 미워하면 난 더 미워해야 될 사람이 그런 감정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아예 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 본성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미워하기 때문에 아예 안 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된 성도냐?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느냐? 제자냐 진짜?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조차 사랑해라. 미워하냐? 미워했는데도 잘 대해주어라. 선대.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오히려 잘해줘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20절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줄이고 원수가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하고 원수가 목말라 하면 보통 사람들은 야, 쌤통이다, 잘 당해봐라, 고소하다. 그게 보통 사람의 네이처입니다. 본성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가 그렇게 배고파냐?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목말라냐? 물 좀 갖다 줘라. 그러면 그게 뭐라? 그 사람 머리에다가 숯불을 피우는 거다. 사람 머리에 숯불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거 뜨거워지죠. 아니 저 사람 내 대적인데 원수인데 나 미워하는 사람인데 나 힘들어 죽겠는데 먹을 게 없는데 나한테 먹을 걸 갖다 줘? 그 사람 얼굴이 화끈화끈거린다 이 말입니다. 안 당해봤어요? 여러분 안 당해보셨어요? 나 저런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러면 얼굴 부끄럽지 않아요? 숯불을 놓는 거다 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발, 제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인데도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것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 들고, 아니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 마음의 감동을 받고 회개할 거 아니냐 이거죠. 예, 양심이 있다면 예,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원수를 사랑해라. 너 미워하는 사람 있느냐? 잘 대해줘라. 두 번째는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합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 28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아, 좀 따라 그러면 좀 다 따라 하세요. 몇 사람만 따라 해요.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다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할렐루야. 여기 축복한다는 뜻이 뭐냐면요, 좋게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 이울로게오, 거기서 나온 용어가 이울로지예요. 이울로지가 뭐죠? 여러분 장례식 가면은 조사하죠, 조사. 돌아가신 분을 기리면서 좋게 말하잖아요. 거기 앞에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죠? 하는 사람도. 그게 이울로지예요. 축복한다는 뜻이.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 쓰는 여기 축복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지만 좋게 얘기하는 것을 축복하는 건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 저 사람 나를 막 컬스, 저주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 좋게 얘기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한테 좋게 얘기해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나 저렇게 저주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고. 저주하지 말고, 따라서 같이 저주하지 그러지 말고. 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면 복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사도 베드로 하는 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라는 말이 축복하라는 소리잖아요. 복을 빌어라, 축복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아멘. 네. 그렇게 하면 복이 우리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컬스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이야기. 셋째는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모욕한다는 말은 22절에 나온 욕한다는 말하고 다른 겁니다. 22절에 욕하는 건 인설트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여기 모욕한다는 말은 미스트릿, NIV의 번역이 아주 잘 됐습니다. 잘못 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잘못 대하는 사람, 디스크리미네이트 한 사람. 예. 미국의 백인들이 우리 차별하잖아요. 예. 차별 대우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는 거 얘기해요. 학대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를 미스트릿, 잘못 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해 줘라. 우리의 본성은 그런 사람에게 대들고 같이 차별하고 같이 모욕하고 같이 싸우고, 정의를 원하죠. 우리 정의, 정의를 우리는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따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서, 아니 출애굽기 21장 24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무식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해를 얘기할 때는요, 내가 누가 당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복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그렇게 갚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줘가지고 그 사람 눈을 내가 망가뜨렸어. 그럼 네가 그 눈을 빼서 갚으라, 이런 소리입니다. 내가 복수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용하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거. 네. 내가 누군가의 피해를 입혔으면 피해 입힌 그대로 갚아주라는 의미에서 눈에 눈으로 이런 소리지, 내가 당했으니까 그대로 당해봐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당했느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 대한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일은 그냥 기도만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2장 35절에 보수는 내 것이라, 우리말에 보수, revenge, 복수라는 얘기죠. 복수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있으니까 내가 반드시, 너는 염려하지 말고 너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2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네가 복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오히려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4편 1절에 여호와여, 보수하신 하나님이여, 보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복수하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겁니다. 기도해라는 거예요. 넷째는 우리를 무례하게 공격하는 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합니다. 우리 것을 막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느냐? 주고 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른뺨 치느냐? 왼뺨 내줘라, 이런 말로 하셨습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아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인간은 자기가 인간으로서 자기의 인간의 존엄성을 누군가가 이렇게 인정해 주기를,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 원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누가 무시하거나 짓밟으면 참지를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누가 뺨을 때린다, 뺨을 맞는다,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욕되는, 모욕을 당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맞는 사람의 체면이 말이 아니겠지요. 어떤 실수를 범했고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뺨을 맞았다, 그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노예들조차도, 노예들에게도 주인이 뺨 때리는 일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누가 네 뺨 때리느냐? 다른 뺨도 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은 뺨을 맞으셨습니다. 주먹으로 치임을 당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묵묵히 맞을 거 다 맞으시고 채찍질 다 맞으시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갈보리 길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약해서 그렇게 맞고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누가 내 뺨 치느냐? 다른 뺨 돌려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하니까 맞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 소리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요, 한 뺨 누가 때리면 다른 뺨 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폭력을 쓰는 사람은요, 그 사람 진짜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약한 사람이니까 폭력을 쓰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요, 외유 내강한 사람들은 폭력 안 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겉이 망가지는 게 더 힘들어요? 속이 망가지는 게 더 힘들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거기? 다르게 표현할까요? 팔 부러지는 게 나아요? 속에 무슨 암 걸린 게 나아요? 예? 암 걸리는 게 나아요? 아, 여기 부러지면 이거 금방 붙잖아요, 얼마 있으면. 겉은 좀 깨져도 괜찮아요. 속이 망가지면 큰일 나잖아요. 이 속이 약한 사람, 진짜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폭력 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일 거예요. 치느냐? 네가 더 강하다. 한쪽 편 내주면. 한쪽 편 내줘라. 근데 약 올라가서 더 칠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진짜요? 때리는 사람에게 몸무게 가만히 있고 더 때리면 때리십시오. 그러면 정말 때리는 사람이 무한해지게 돼 있습니다.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듣거나 뭐 어뷰즈를 당하거나 폭력당했느냐? 괜찮다. 때리는 만큼 때리라고 해라. 놔둬라. 이런 소리.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 원하면 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맥락이, 문맥이, 컨텍스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고소를 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때 당시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법정에 고소할 경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겉옷은 딱 한 벌밖에 없었고 속옷은 딱 두 벌밖에 없었답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소송이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고소해가지고 나 그거 갚아줄 뭐 그것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냥 겉옷 줘라. 겉옷만 주는 게 아니라 속옷도 달라 줘라. 이 얘기입니다. 아, 고소했다고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 맞고서 아마 이래가지고 막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내 거 원하냐? 줘라. 주고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내 것까지도 빼앗아가려고 그러면은 죽어서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점이 뭔지 아세요? 옷, 뭐, 겉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영혼이라 이거지, 영혼. 영혼이라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든지 저 사람, 예? 겉옷 빼앗아가려고 그랬는데 정말 빼앗아갔어. 근데 겉옷만 주는 게 아니라 속옷까지 줘봐. 그럼 속옷까지 받아봐. 그 사람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이상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공격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있냐, 우리 거? 아, 줘버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실천적인 행동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해주기 원하는 대로 대하라. 31절입니다.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소위 말하는 황금률, 골든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만 들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황금률하고 비슷하게 들리는데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맨 마지막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란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알면 그 앞에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밖에 말한 대로.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이웃에게도 네가 너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소리. 사랑해라. 예수님의 큰 계명 두 가지 설명하실 때 가장 큰 계명은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사 다 사랑하고 그 다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뭐다? 강령이니라 했잖아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대접했는데 네 사랑하는 네가 너를 사랑하니까 대접하는 걸 받기를 원한다면 사랑받기 원한다면 네가 너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그렇게 사랑해라 이런 소리. 그래서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혹은 선행 착한 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하고는 너무나 차이를 많이 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네.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 되지만 특별히 너 형제에게 잘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인들한테 잘해야 된다 이 소리. 안민 총장님도 그런 얘기 한번 해주셨죠, 그죠? 세상에 다른 남자한테는 잘하면서 자기 부인한테는 못하는 남자. 뭐라고 하셨지? 뭐 욕을 하셨는데 까먹었어. 다른 사람한테 잘하면서 왜 자기 가족한테는 못해?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뭐냐? 다른 사람한테도 예수 믿으니까 잘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교인들, 가족들에게 잘해라 이거예요. 잘해라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그거 원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하면 저 사람도 이렇게 돼야겠지 이렇게 머리 굴려가면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 내가 요만큼쯤 하면 아, 다 된 거겠지 이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 골든 룰이라고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요 세상 사람들 제가 얘기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유대주의자들 가운데 힐렐 학파를 세웠던 힐렐이라는 그 유대 랍비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자신에게 싫은 것 네 자신에게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라. 아, 너는 싫으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 그 짓 하냐 이겁니다. 그러지 말아라. 공자도 얘기했습니다. 공자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공자도 너에게 어떤 일이 행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같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랬어요. 부정적인 얘기들만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당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만 하셨어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예수님 얘기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게 인간관계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주 거리가 먼 얘기예요. 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아니에요. 자기의, 자기의 웰빙을 위한 디펜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니까, 나를 생각하니까 하는 얘기들이. 자기를 지키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두려움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당하기 싫으면 나도 그렇게 당하기 싫은 줄 하지 말자. 이런 얘기.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자기의 이고에 있습니다. 이고 영어로 이어 자아 자존심에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히랍의 나르시스라고 하는 신 여신이 나옵니다. 하루는 지나가다 연못에서 자기 맑은 연못 자기 얼굴 쳐다봤더니 내가 왜 이렇게 이쁘지?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 얼굴이 황홀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가를 떠나지 않았다는 게 그 사람 얘기예요.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전부 다 나야 돼, 나. 그걸 나르시시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죄는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얽매여 있는 그 자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전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 바로 죄예요, 죄.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사랑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예요. 그래서 32절 보세요. 32절, 34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 있냐? 아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잖아.
나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뭐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죄인들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 칭찬받을 게 뭐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며 여기 우리말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사람들에게 받기를 바라면서 빌려주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려주면서 받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칭찬받을 게 뭐냐? 왜? 당연한 건 당연한데 뭐. 아 내가 100불 빌려줬다 100불 받는 게 그게 뭐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거 칭찬받을 일이에요? 누가 박수 쳐요 그거 가지고?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박수 쳐요? 줘놓고? 안 줘도 돼 당신 나. 그냥 주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죄인들도 의수히 이 말은 그만큼 내가 빌려준 만큼 받고자 해서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사랑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잘해주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하지도 않고 잘해주는 거야. 그게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받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재직 훈련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제발 재직들 사이에 돈 거래하지 말아라. 주로 빌려준 사람은 잘 까먹어요. 아니지. 빌려간 사람은 잘 까먹어. 근데 빌려준 사람은 안 까먹어. 어, 저 사람 내 돈 왜 안 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줄 때 안 받을 생각하고 주든지.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아니, 받을 거 생각하고 빌려주면 그게 무슨 칭찬을 받았겠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잘해줘라. 줘라. 근데 이런 사랑은, 이런 아가페 사랑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no way. 지금 얘기한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다. 그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만, 깨달은 사람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 사랑해서 사랑한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거죠.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35절 36절 보십시오. 예수님 또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 또다시 반복합니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누구를 사랑하고 선대라? 왼수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줘라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거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의 결론을 짓는 거예요. 제발 좀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하라 라고 합니다. 성도로서 원수들에게조차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 사랑을 좀 실천하고 살면 좀 베풀고 살면 우리에게 큰 상이 여기 상은요 앞서 나온 그 23절에서 얘기하는 하늘의 상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실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자기 야 저 미워하는 사람이 나한테 다 잘해줘 이 미안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이 바뀌고 이러는 게 상이라 이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놀랜다 이거예요. 이게 다르다 이거지. 은혜를 모르는 자들, 악한 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고 살아야 된다. 저주하는 사람 축복해라. 모욕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를 막
공격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아주 무례한 사람, 친절하게 대하고 줄 거 있으면 다 줘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줘라. 이게 사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거의 다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불가능한 얘기 하시네요. 불가능한 얘기. 죽었다 깨나도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미워 죽겠는데 뭘 미워준 사람인데 뭘. 저 원수 같은 사람 씹는 사람인데 뭘.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해. 또 나 물고 늘어져. 목사님 저만 그렇게 해.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나도 해. 뭐 이러면서. 제가 우리 저 구역장님들 카톡방, 중보기도 사역자 카톡방, 목요일 여섯 성경공부 카톡방에다가 영화 한 편을 소개했습니다. 워룸이라는 영화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골방이라는 소리예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 주인공 할머니, 남편의 오래전에 40년 전에 이런 할머니가 자기 집에 클라세산을 치우고서는 자기의 워룸, 이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싸워져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골방, 기도방으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 그 할머니의 영향을 받고 어느 한 여자 아내가 변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남편이 너무나 자기한테도 못하게 하고 자기는 애한테도 못하게 하고 7인까지 하는 거예요. 여자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를 만나니까 할머니가 은혜 이야기를 해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Grace.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맞습니까? 우리 다 죽을 사람, 죄가, 우리 정말 죄인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은혜 이야기라는 게 은혜 이야기를.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냐? 네 남편이 그렇게 너한테 잘못하고 치링하고 애한테 잘못하고 너 속상하게 하고 그러는데 너도 받았으니까 은혜를 베풀어라. 남편이 사랑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냐?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그건 아무나 다 아는 거지. 그럴 때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원수가 필요한 게 은혜라는 이야기지. 은혜. 저 사람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사랑하는 건 은혜다 이거지. 저주하는 사람 축복하는 게 은혜라는 것이지. 왜?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베풀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아내가 남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더 잘해줘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남자가 깨진 거예요. 울면서 자기 아내한테 잘못했노라고. 영화 좀 보세요, 좀. 아이. 그런 영화는 보시라니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 몇 사람밖에 또 아멘 안 하네. 이게 막, 온 힘 다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 받으셨어요? 저긴 안 받으셨어요, 다?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으면 여러분도 그런 사랑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하셔야 돼. 하셔야 돼.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큰 은혜를 나도 받은 거 생각을 하고 내 자아를 버리는, 자존심을 버린, 여러분 자존심 있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오늘 말하는 사랑. 원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무슨 얘기야. 아,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있는데 내 자존심 다 밟고 있는데 이게 안 되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자존심이 사라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다 사라진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니까요. 해보시라니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결혼할 때는 여러분 부인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부인을 끔찍하게 사랑하면 누구도 사랑하죠? 아내의 온 식구들 사랑합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이 아내 별로 안 사랑, 사랑이 점점 식어들면은 다 싫어지지, 다 싫어져. 아닌가 보네. 특별한 사람들인가 본데. 내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엄마고, 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지난주 설교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맺었죠? 우리가 하나님에서 의의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아, 기억 못하시네. 할렐루야. 기억 못하니까 또 얘기해도 괜찮고. 사랑으로 끝났어요,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 다 사랑해요. 꼭 기억하세요. 내 원수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나를 그렇게 쇠가 빠지게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건 안 믿나 보네. 하도 미움을 많이 당해서 봐서. 하나님이 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런 사람 다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참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